자, 오늘 그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이 변동률을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그 주간 아파트에 대한 그 전세 가격 변동률이 나왔어요. 이게 한국부동산원 자료인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서울을 기준으로 한 이 노란색 그 그래프가 서울인데요. 서울은 지금 이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했습니다.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벌써 0.2%가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파란색이 전국인데 전국 대비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죠. 단순히 뭐 0.05다, 0.2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 적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누적돼가지고 1년 동안 이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높은 그런 상승률을 유지를 할 수 있겠죠. 전국이 0.05인데 0.2다 그러면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의 전세 가격은 강하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서울이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점점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서울과 마찬가지로 상승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전국도 지금 플러스로 유지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그 지역이 있죠. 지금 양극화 얘기도 많고 지방 균형 발전 얘기들도 많잖아요. 지방이 요 회색선 그래프인데요. 5월 27일도 마이너스 0.01, 6월 3일도 마이너스 0.02, 6월 1일도 마이너스 0.03, 그 다음에 6월 17일도 마이너스 0.02, 6월 24일도 마이너스 0.03, 7월 1일도 마이너스 0.0입니다. 그러니까 요 빨간색 선보다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다른 전국, 수도권, 서울 대비했을 때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시차를 보면 5월 7일부터 7월 1일 이 그 간극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간극의 넓이가 시간이 지나고 더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양극화 현상들이 전세 가격에서 나타나고 있고 전세라는 거는 사실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적인 측면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택을 내 집 마련을 한다. 그러면 실수요로 또 접근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그 지방보다는 서울과 수도권 쪽에 수요들이 좀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국 아파트 변동률을 쭉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게 색을 좀 칠해놨는데 파란색을 주식들 뭐 많이 보시잖아요. 파란색을 보시면은 좀 얼어붙어 있는 그 시장 환경이라고 볼 수 있고 빨간색을 본다라면은 지금 타오르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누계인데 2023년 대비했을 때 2024년은 지금 그 기간 누적된 기간으로 봤을 때 냉탕에서 온탕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냉탕과 온탕 얘기를 하겠지만 24년은 23년 대비했을 때 부동산 시장 특히나 전세 가격에서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7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제주도를 비롯해서 경남 뭐 이런 것들하고 뭐 지금 대전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07이긴 해도 이런 파란색보다는 지금 짙지 않고 약간 그 하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직은 뜨겁게는 달아오르진 않아도 그래도 시장 흐름 자체가 뭐 차갑게 식어가는 국면에서 이제 따뜻하게 됐다. 그래서 찬물과 뜨거운 물을 지금 섞어 놓은 듯한 그런 흐름이 지금 전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매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전세 가격이 시장의 선행 그 흐름이라고도 얘기하고 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린다라고도 얘기하죠. 역시나 그 흐름대로 밀어 올리고 있는 국면인데요. 지금 그 서울 같은 경우가 0.02% 상승을 했고요. 수도권이 0.01%, 그리고 전국이 0.03%. 전국과 수도권, 서울은 상승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 같은 경우는 6월 3일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요. 여전히 지방 같은 경우는 0.04%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 27일 기준으로 봤을 때하고 7월 1일 전세의 흐름하고 상당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지금 이때 그 거리보다 지금 7월 1일의 거리가 더 벌어졌다. 그래서 이런 양극화 현상이 전세 가격 말고도 매매 시장에서도 움직이고 있다. 매매 시장은 실수요 외적으로도 그 투자 수요까지도 형성이 되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런 시장으로 봤을 때는 7월 1일이 이제 이렇게 벌어졌다라는 거는 6월 들어서 투자에 대한 수요들이 서울과 수도권 쪽으로 조금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더라도 작년에 이제 우리가 실거래 지수로 해서 마이너스 20%가 떨어졌다. 뭐 그런 얘기들 기사로 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누계를 보더라도 마이너스 5.9% 정도 된 그런 상황이고, 뭐 이렇게 흐름 보면 대구 같은 경우는 미분양 물량이 많았던 곳이잖아요. 마이너스 8.63까지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 흐름이 24년 들어서는 여기도 이제 조금 따뜻한 기운이 있는 곳들이 있죠. 지금 서울이 이제 시세가 완전히 상승 전환을 했냐라고 보면 수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누적된 그 매매 변동을 보더라도 0.68%. 저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한2% 정도까지 나타나면서 올 하반기를 마무리하지 않겠냐라는 게제 의견이긴 한데, 0.68% 정도 나왔기 때문에 7월 1일에 0.2%씩 일정하게 누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 그 수치까지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은 가끔씩 이제 오른다 떨어진다 너무 양분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좀 숫자로 좀 언급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한2% 정도 그 상승 뭐그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또 강원도 지역이 좀 눈에 보이네요. 0.4% 정도 올라간 그런 상황인데 뭐 강원도에도 다양한 호재도 있고 젊은 수요자들이 어떤 뭐 양리단길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하면서 그 강원도 지역이 상당히 뭐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지역의 인지도가 좀 커진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그 강원도의 그 흐름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종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봤을 때는 가장 식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뭐 투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서울을 놓쳤다는 분들 같은 경우가 이 떨어진 가격 때문에 그때 매입을 할 걸, 매수를 할걸 못했다라고 의견들 많이 주셨잖아요. 마이너스 5% 정도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여기도 뭐 하나의 기회가 될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흐름을 한번 모니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시장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서울은 0.2%, 수도권은 0.1% 앞에서 보신 것처럼 온도가 여기 약간 붉은빛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래서 이런 흐름하고 비슷하게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들을 보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부동산원이 아니라 지금 서울시 정보광장이네요. 지금 5천 건을 넘어섰는데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하면 한 5천에서 한 6천 건을 매매 시장 거래량으로 보거든요. 정상 시장으로 돌입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긴축됐고 소비가 위축됐고 어떤 투자나 뭐내집 마련이 위축됐던 그 시기에서 점점 올라가면서 2천 건대, 3천 건대, 4천 건대, 5천 건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보면은 거래량하고 그다음에 뭐 시세를 같이 보는데 시세가 나올 때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한 시세는 조금 단단하지 못한 시세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12월이나 뭐 1월, 그 다음에 작년 11월, 뭐 이때 거래됐던 시세는 단단하지 못한 그 거래에 대한 그 시세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5월달, 뭐 4월달 정도 되면은, 그래도 시장에서 회복되고 어떤 그 통계라든지 뭐 견고함을 좀 갖춘 그런 그 시세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에 나오고 있는 그 시세 수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래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세보다 상승 거래가 앞으로 많게 된다면 시세가 좀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될 거고요. 이거보다 이제 하락 거래가 많게 된다면 이 흐름이 좀 꺾일 가능성들이 있겠죠. 근데 저 개인적인 그 판단으로 봤을 때는 시세가 지금보다는 상승하는 그런 거래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뭐 뒤에 계속적으로 차근차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